전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7월 네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는 9월 1일과 2일 양일간 동행이라는 주제로 전교인 수련회가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각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해하며 뜻을 모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새학년 시작을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 새학년 맞이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본당에 모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새학년을 시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주 토요일에는 새롭게 바뀐 온가족 아침 예배로 모입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자녀들과 함께 7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즐거운 가족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주관으로 교회 현황 및 운영 방안을 위한 설문조사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번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유범선 목사님, 김명길 목사님, 강성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True Peace in Jesus라는 주제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스틸워터 리트리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부에서 2024년도 하반기 단기 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먼저 국내 선교부에서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애리조나의 산메사 지역과 나바오 지역에 미니 BBS와 보수 사역을 위한 단기 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부와 의료 선교부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엘살바도르에서 BBS와 의료 선교를 섬겨주실 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나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박장우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 모임인 유니게 클럽에서 22기 가을학기에 함께 기도하실 엄마들을 모집합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한나의 기도를 주제로 기도일지 1과 기도 레시피 책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8월 11일 주일까지 카톡이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점은 양수연 팀장님이나 홍기자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자막을 담당해 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안송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대학에서 어르신들 라이드를 위한 운전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어르신들 라이드로 섬겨주실 수 있는 성도님께서는 김윤근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본당 꽃꽂이 헌화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원하시는 날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예배부장 홍용범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